99년이네요. 혈당이 또 떨어졌어, 그죠? 운동하면 혈당이 내려오네, 그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도 오늘 아까 체조했던 거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점심 먹고, 그거 내려오면 돼요. 자, 오늘 고생했어요.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이에게 운동은 이렇게 절대적이다. 네, 이경구 작가. 진 교수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환자다. 지난 2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천식으로 진 교수를 찾아왔다. 이번이 8번째다. 근데 그 저 집에서 하나도 운동해? 안 해? 거의 안 해? 안 돼요. 살 걱정받고 왔어요.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주사 맞기 힘들잖아. 그 네 스스로 해야지. 아마 거기 동네 헬스센터 보내서 봤어요? 안 가요. 안 가? 가라겠다 안 가? 전혀 안 가요. 꼼짝도 안 해. 어떻게 할래, 너? 5kg 붙였어요. 네, 그 헬스센터 가기도 싫고 운동도 싫고 집에서 먹기만 먹는구나. 먹는 게 운동이다. 엄마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 뭐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주면 뭐하냐. 계속 집에 가면 안 하고 병원에 있을 때도 좀 딱 하나 병원에 있을 땐 좀 시키는 대로 해요. 네. 집에서. 네. 벌써 얼마 사이에 5kg 더 찐 거지? 5개월. 5개월 사이에 5kg. 어때? 완치가 없는 지독한 천식 환자에게 비만은 최고의 적이다. 비만은 숨쉬는 길을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증세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걱정을 하지 말고. 크게 해봐. 할게요. 할 거지? 이 체력이 또 어떻게 변했나? 비만과 천식으로 아이는 걷는 것조차 버겁다. 그래도 숨 차고. 야, 네가 거기 살이 빠져야 숨 덜 차. 네 지금 천식기도 살이 덜 찌면 천식이 더 심해져요. 네가 숨을 한 10번만 쉬어봐. 크게 한번 쉬어봐. 맞아. 자. 살이 찌면서 몸의 활동량은 더욱 그렇지. 줄어들었고 천식 역시 심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면 중 천식이 일어난다면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길게 해봐. 심호흡해서 길게. 들어마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은 필수적이지만 진 교수는 일단 호흡법부터 가르친다. 아이에게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딱 펴고. 자,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다시 해봐. 네 혼자 해봐. 옳지, 잘한다. 내쉬고 후 끝까지 내쉬고 끝까지 내쉬고.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완화시켜 신체 기능을 옳지. 활성화시킨다. 자, 다시 들어가시오. 우리 몸은 신체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고 건강해진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한다. 그런데 늘 습관처럼 하는 사소한 행동이 결국 병을 키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낸다. 하고 계세요? 매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갖는 운동 교육 시간이다. 하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걸 배워가시고 너무 양이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운동하실 때 뭘 조심하시면 되는지 나는 이렇게 체력이 나쁘고 합병증도 많은데 과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시면 좋은 시간이 되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데 당뇨병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시는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과 약물 그리고 운동으로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세 가지는 마치 세발 자전거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진 교수는 성인병 환자에게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언제에도 양을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죠. 당뇨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걸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운동의 효과도 효과지만 무엇보다 내 몸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일 이제 거기 우리 환자를 보면서 답답한 것이 어떤 의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알약, 주사, 수술이 곧 자기를 고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병은 자기가 만드는 거고 자기가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알약이 자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모든 습관, 또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그 행위가 자기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정기 진료와 약을 복용해온 안태형 씨. 운동을 하고서야 혈압과 당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운동하기 전에 129, 운동을 하니까 113, 한 50 정도 혈당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혈압은 운동하기 전에 큰 게 125 했었는데 114. 이렇게 한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가슴 펴주면서 뒤로 끌어당기셔야 되고 팔꿈치 뒤로 그렇죠. 하나. 꾸준한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출 뿐 아니라 운동 자체만으로도 체중 감소와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호, 다시 들이마시면서 호, 그렇죠.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이상이 발생해 영양소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면서 혈액 안에 당이 남아있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 내에 당수용체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당수용체는 혈액 안의 당분을 근육세포로 끌어들여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게 한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근육의 당수용체의 양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근육 내 글리코겐 합성을 활성화시킨다. 또 혈액 안의 포도당이 점점 근육세포로 흡수돼 당뇨병을 예방,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국내 처음으로 노인 전용 체육공원이 생겨 인기다. 우리 전통 도구를 본뜬 12가지의 운동기구는 모두 노인의 신체 조건과 체형을 고려해 제작한 것으로 근력 강화와